나왔을 때 안녕하세요. 전 세계 인구 1등 14억 5천만 명 대표로 나온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인도 사람 럭키입니다. 인사.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인도 사람. 잠깐만. 맞아요. 아 진짜? 어? 그 사람 아니야? 옛날에 방가방가 오징어 게임. 아 오징어 게임. 에이 럭키가 그래 유명하지. 그 사람은 지금 아누펀 트리파티 얘기한 것 같아. 맞아. 오징어 게임. 그 친구도 그 오징어 게임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월드스타가 되는데 그 친구는 작품 하나 했고 난 97년부터 지금까지 한 게 없어. 솔직히 형 그거 있어. 이제 오징어 게임으로 그분이 떴잖아. 그럼 형이 불러가지고 기강 한번 잡고 막 그래? 나 연락 많이 했지. 진짜 맞어? 지금 많이 친해졌어. 아, 근데 오징어 게임 나왔을 때 럭키 형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 맞아, 근데 거의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 연락이 많은데 내가 무슨 프로인지 몰라가지고 그 거절해서 너무 좀 서운했어, 나는. 아, 진짜? 원래 연락이 왔어. 아니, 근데 그러지 않아. 지금 알베도 그때 전화 왔는데 럭키도 전화 왔었잖아. 나? 아니야, 나? 왔어. 럭키야. 처음이야? 나 이거 처음이야. 왔지? 나도 되게 나오고 싶었는데 되게 좋아하는 프로이잖아, 이게. 근데 작년에 연락이 왔을 때 내가 너무 바빠서 못 나왔는데 이제서로 나오니까 너무 신나는데 되게 불안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이름이 럭키가 프리네임이 아니거든. 풀님 원래 얼럭키야. 어? 얼럭키야? 말하기 전에 어디 나간다고 하면은 죄송하지만 럭키 씨 내일 출연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징크스가 있어. 아, 누가 얘기를 하면 출연한다고? 출연한다고 이렇게. 이번에는 아무한테도 안 알렸어? 말하면은 혹시라도 녹화 전날에 그 안우팜이랑 연락이 돼서 럭키 조마조마했어. 혹시라도 일단 녹화 끝나고 자랑하자. 아무한테 얘기 안 했구나. 아무한테 얘기 안 했어. 아하. 역시 비밀 나왔구나. 맞아. 갑자기 우리 회장한테 한 번 확실한 거는 안우팜 씨도 좋은 배우인데 럭키가 유명한 건 훨씬 유명해. 그건 인정. 우리가 지금 전화 왔으니 많이 왔는데 교환학생 처음이다. 처음이야. 글로벌 특집인데 우리 K예능이 전 세계적으로 먹힐까? 아, 네. 지금 호동 씨 잘한 게 이거 인도 인구가 14억 5천이잖아. 지금 다 이거 핸드폰으로 다 지금 예능을 보다 보니까 난리 났어 지금. 우리 예능을 볼 수가 있어 인도에서. 당연하지. 당연히 볼 수 있지. OTT로서 다 볼 수 있지. 어때? 안 형 인도 가면 먹힐 것 같아? 아니 당연히 먹힐 거야. 왜냐면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수다 떠는 게 좋아하고 그래. 원래 우리나라 개그는 약간 공장 개그 약간 남자가 요장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사람 이렇게 약간 흉내내는 거 좋아하지만 여기는 또 다양하게 다 춤추고 뭐 뛰고 다 하니까 먹히지 않을까. 인도에서는 먹힐 수 있어. 왜냐면 우리 문제 맞힐 때마다 춤추잖아. 인도 영화 편성 있어? 인도 영화 완전 좋아해. 줘야겠다. 여기 네 명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이탈리아 사람, 인도 사람, 벨기에 사람인데 크리스는 타일러한테 조금 밀리지 않아 아직? 타일러, 나는 사실은 그렇게 방송 나와도 뭐 연예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 그냥 웬도자. 우리 아내랑 일하면서 부리는 대로, 시키는 대로 내가 하고 타일러 같은 경우는 만나봤는데 되게 작고 좋아. 근데 약간 동부 스타일이야. 아, 동부 스타일이고? 나는 그 웨스트 코스트 캘리포니아 스타일. 아, 동부 서부 나뉜다 이거야, 그러면. 크리스, 고향 어디야, 캘리포니아? 고향 그 샌호제.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그 사랑 같이. 장훈이 형 있던데. 장훈이 형 샌호제 있었어, 샌호제. 나 그 미국 1년 갔을 때 내가 있던 데가 샌호제거든. 미국에도 있었어, 이 형? 우리 집 앞에 학교 다녔어. 샌호제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고 우리 집 앞에 한 10분 정도 가. 그러니까 우리 동생 다녔던데. 95년에 크리스랑 나랑 같은 곳에서 살았던 거야. 아, 진짜 신기하다. 커넥션. 홍보대사 해? 홍보대사도 해. 어디? 거기 내구 날성군. 산호제 호텔인데 지금 대구 달성군. 왜 달성군 쪽 홍보대사야? 아 그냥 운이 좋아가지고. 아니 뭐 달성군들이랑 인연이 없는데? 이름이 내가 럭키인데 운이 얘가 더 좋아. 아유 거기 대구 출신이야. 이름이 잘못 잡아. 나는 지금 억울한 게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인도 사람인데 여기는 팩트가 조금 애매하잖아. 난 팩트가 명확히 있어. 왜? 인도의 제일 큰 신문 타임스 오브 인디아 메인 페이지에
기자가 나왔어. 와. 한국에서 야, 제일 유명한 인도 사람. 그래서 내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인도가 신문에서 만든 명칭이고. 오징어 게임 나오기 전이 아니야? 아니 올해 2월 28일이야. 올해 2월 28일이고 롤링스톤 알지? 롤링스톤 잡지. 알지. 롤링스톤 잡지에서도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인도 사람 명칭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아,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명칭이 있으니까 잘 알려주는 거야. 자랑하는 건데. 형도 홍보대사라고 해? 홍보대사는 아까 크리스가 했을 때 좀 약했잖아. 나랑 알베는 지금 세종학당 84개 국가에 250개 어학당의 최초 외국인 홍보대사야. 영화 배우 이민호 씨가 했을걸? 전 홍보대사가 이민호 배우인데 나랑 알베가 놀랬어 사실. 아니 세종학당에서 예산이 줄어진 건지 아니면 연락을 잘못한 건지 왜 우리한테 연락했을까? 맞아. 전 홍보대사들이 있는데 다 너무 유명해. 걸그룹도 있고, 있고 이민호 배우고. 근데 거기 이 사람이 말한 거야. 한국어를 전 세계로 알려야 되니까 외국인이 한국어 하는 사람들을 홍보대사 만든 게 맞다라고 해서 영광스러운 일이니까 열심히 하고 있지. 방송은 다 어떻게 데뷔하게 된 거야? 난 좀 특이한 게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방송 데뷔했어. 어, 진짜? 바로 캐스팅 됐어. 기자 기다려. 내가 2004년도 8월 14일에 인천공항에 나왔는데 근데 저기서 무슨 막 형수막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고 있고 카메라 있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안 보다 봐야겠다 했는데 Welcome to Korea for exchange student Julian Quintard, Emilio Barroso가 쓰는 거죠. 혹시 뭐야 하고 그쪽으로 갔는데 갑자기 카메라 딱 들이대면서 한국은 되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한국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막 공항에서 나왔는데 너무 빨리빨리 이렇게 물어보고 그때 그 사람이 좋다 해서 왜 외국인 다섯 명이 그때는 우리가 서울 아니라 서천군에 있는 동강중학교라고 60명밖에 안 다니는 학교로 갔는데 한국 사람들도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방송 찍으러 온 거야. 사람이 좋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오자마자. 첫 데뷔를 했네. 선배를 받고 온 거네. 그럼 그 인연으로 2004년부터 줄리안은 이제 방송을 하게 돼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줄리안 영화도 찍고 동갑내기 과의. 안 해. 동갑내기 과의 2. 그치 거기 근데 나왔었지. 2005년도쯤인가? 나왔을 거야. 내가 아마 희철이랑도 같이 가요계도 나왔었던데. 가요계? 가요계 뭐? 나 애기가요도 나왔었어. 진짜? 그래. 불렀어? 괴다 유명한데. 안녕하세요. 뽕술입니다. 라고 되게 유명한 노래 있어. MC로 노래가 있다.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 우린 모르는데. 한국어 잘못 배운 거 아니야? 그 당시에. 뭐 그룹으로 데뷔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거 한번 우리가 시골 다니는 프로그램 했었는데 PD께서 야 행사 뛰자 해가지고 행사 뛰자. 야 행사 뛰어야지. 김치 행사, 감자 행사, 오리에 잡아먹자. 이런 거지. 김치 감자 좋지. 슈퍼주니어 같이 나왔었어. 되게 대박이다. 아무도 다른 사람들 어떻게 돼? 사실 럭키 형이 여기서 제일 선배 아니야? 나는 96년에 왔으니까 방송 데뷔는 97년이야. 그래서 연도는 선배인데 그때 PD랑 합시다. 칭찬합시다. 알지? 칭찬합시다. 칭찬합시다. 칭찬합시다의 손범수 MC, 김태준 MC 뒤에 내가 대사는 없었는데 한복 입고 땡갈 치는 사람 많이 했어. 냉장고 갑니다. 냉장고 그거. 야, 럭키 대박 너무 빨라 나보다. 나 99년인데 선배님이네. 그때는 서울대 학당에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나는 그냥 선생님들이 럭키 나이도 어리고 키가 좀 있어서 소개해줬는데 그렇게 해서 난 데뷔가 하고 사실 럭키 형 때 96년, 95년 이때는 한국을 모르는 경우도 많았잖아 외국에서. 근데 어떻게 한국을 이렇게 왔어? 그 우리 아빠 사업 때문에 내가 왔는데 지금 오는 외국인은 한국 오기 전에 한국 음식, 노래 이런 거 다 알고 다 오잖아. 좀 전파가 빨라서 좋잖아. 근데 나는 왔을 때 한국에 아는 게 88 올림픽 그리고 어떤 동아지역에서 호랑이가 많은 나라. 이 오랫동안 과정 통해서 한국단 아는 게 소중함이 있고 미리 오기 전에 알고 사람들은 가서 또 깜빡깜빡 하는데 약간 좀 소중함이 있지 이거 대는. 이차는 원래 이탈리아에서도 유명했고 근데 맞는 게 미국도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거지. 이거 인정하는데 근데 그거 보면서 걱정 타는 거야. 왜냐면 요즘 미국에서 김밥이 유명하잖아. 그치. 김밥은 미국에서 없어서 못 팔아. 아니야. 그래서 걱정되는 게 좀 있으면 파인애플 김밥 그런 거 생길까봐. 그렇게 생각. 김밥은 파인애플 아니지. 뭔지 알겠네. 알리는 거
그렇죠. 우리 제대로 알려야지. 아, 우리 정도껏 사지. 그 이상한 거 안 해. 인도 가면 또 커리, 카레. 커리가 있어. 그거는 미국에서 뭐 안 했어? 우리 뭐 했겠지? 미국에서는 안 했겠지. 먼저 가지고. 커리는 미국에서 건드리지 않았는데 일본에서 많이 건드렸어. 왜 건드렸어 우리 커리야? 아, 삼분 카레 먹어봤어? 삼분 카레? 나도 집에서 바쁠 때 삼분 카레 먹긴 하는데. 먹긴 해. 맛있어? 먹긴 먹네. 일본식 커리는 맛 없는 게 아닌데 아까 알베가 말한 것처럼 원칙이 다 다른 거야. 아. 그러니까 인도는 커리 만들 때 양파랑 볶는 과정이 있고 그 향이 나와야 되는데 일부러 다 한 끈 넣고 삶은 거야. 맛은 있는데 어차피 다른 맛이야. 약간 음식이지. 전체성이 없는 거야. 아, 아니, 근데 저번에 근본이 없다 이거구나. 아니, 사실 정답이지. 그리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라이스버거는 어떻게 생각해? 난 좋아해. 난 좋아했어. 햄버거는 미국 거잖아. 아이들 먹이기 딱 좋아. 어머니 편해. 아, 라이스버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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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섞어서 막 그런 건 잘 먹네. 막 건져. 이틀에 따로 뭐 플러팅 같은 게 따로 있어 나라마다. 근데 우리는 약간 그거 플러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일단 이 사람 저 사람 다 말 걸어. 어, 용기가 있네 이태리 남자는. 아니, 사실 맞추라. 이태리 사람들이 말 되게 잘해요. 왜 그랬을까요? 책을 많이 봤어? 아, 옛날부터 우리 문화에서 되게 유명한 시인들이 많거든요. 아, 그렇지.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때 정사 같은 여자 보고 시 썼거든.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자연스럽게 로맨틱한 대화 잘 나와. 가사도 있잖아. 가사도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시인들은 다 이야기 내용이 여자. 그렇지. 자기 좋아하는 여자 뭐 이런 거. 뭐라고 해서 고셔? 나? 좋은 말 없어? 이게. 또 사람마다 다 자기만의 패턴이 있지. 아니, 그래서 어떤 말 했었어? 어떤 말 했었어? 아, 당신처럼 그렇게 이쁜 여자 오늘 처음 봤다. 아, 이게 너무 뻔하다는 거야. 이태리 여자들이 그거 보고 아, 그러시구나. 아니, 이태리 여자들이 너무 아니다. 술 먹다가 그런 얘기가 있었죠. 뭐, 아, 여기 뭐 몇 시에 왔냐고. 막 한 시간처럼 왔는데 근데 여기 이 찬소 당신에게는 안 어울리지 않아? 그럼 어, 왜? 왜요? 아이 이 정도면 더 좋은데 가야지. 그래서 아 그러면 근데 웃으면서 얘기하죠. 진지하게 하면 막 웃으면서 알베가 하면은 여자들한테 괜찮은데 내가 똑같은 얘기 다른 장소로 갈까요? 그럼 뺨 맞는 거지. 왜냐면 여기 목적은 보여. 아 근데 럭키 형도 잘생겼는데 왜? 잘생겼어. 아니, 사실 우리 때는 조금 달라서 지금은 요즘 인도 젊은 또 애플이랑 이런 거 다 해서 하는데 옛날에 어땠어 인도? 옛날에는 정말 여자랑 이게 뭐 이성 만나는 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탑 3 장소가 있어. 우리 때는. 어디야? 첫 번째는 인도는 힌두교가 많으니까 사원이 많잖아. 사원. 힌두교 사원으로 가는 거야. 교회 오빠처럼. 사원에 신부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고개를 계속 돌리고 있어. 어쩐지 여기 근육 많더라.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럼 그 사원에 매일 가는 거야. 그래서 순수하다. 그 다음에는 결혼식. 오, 그렇지. 아, 인도 결혼식 오래 하잖아. 오래 하고 그 친구의 친구들이 거기서 나오니까 아, 결혼식장에서 또 이외 결혼도 많이 이루어지고 재밌게 이렇게 하는데 특히 우리 사원이는 약간 그 스님 같은 그 분이 있잖아. 뭐 인도 말로 판디트라고 하는데 그 분은 원래 원조 팀 개발자야. 와, 아, 어떤 말이냐면 어떤 말이냐면 옛날에 이분들은 다 맨날 어느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게 중매를 이렇게 많이 연결시켜. 우리나라도 예전에 중매쟁이라고 이렇게 있었지. 맞아. 그 통해서 이렇게 많이 만나고 많이 이루어져. 형 그거 있잖아. 라면 먹고 갈래? 이거 무슨 말인지 다 알지? 라면? 그 인도에서도 있잖아. 커리 먹고 갈래 뭐야. 집 커리 아닌데. 사실 단둘이 먹고 가. 단둘이. 알베가 하니까 되게 먹고 싶잖아. 나는 항상 우리 단둘이서 단둘이 먹었다. 아 하지 마. 그러면 집에 가. 원래 이게 문화 차이야. 이게 문화 차이인데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집에 원래 쉽게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되게 약간 보수적이잖아. 그리고 영화가 되게 흥이 많아서 말리우드 좋아하다 보니까 같이 영화 보러 갈래. 아, 영화 보러 갈래가 되게 약간 아 얘한테 내가 호감이 좀 있는구나. 아, 되게 많이 좋네. 가고 우리 때는 만약에 부모님들이 다음 주 어디 이모집 놀러 간다. 그러면은 집으로 불렀구나. 그때 우리 집에 엄마 아빠 없어 외출했다. 아, 집으로 엄마 아빠 없다.
그러니까 집에 올래보다는 오늘 집에 부모님이 없다는 게 단둘이서 되게... 단둘이 먹고 갈 단둘이서 오늘 왜 집에 부모 없는데 단둘이 먹고 갈래? 우리 부모도 다른 거야 왜? Привет, друзья. Привет, друзья.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 오, привет. 오, привет. 오, привет. привет. 아, 우리 오. 프랑스는 웨슐리가 bien bien. 웨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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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이 아니야? 어, 친구들한테 웨쉬. 안녕이야. 어. 그러면 이제 어, b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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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 bien. 파병이잖아. 어. 그러면 bien. 똑같은 bien이야. Bonjour. Bonjour, 안녕하세요고. 프랑스인한테 이제 웨쉬, bien ou bien이라고 하면 그럼 바로 친구가 될 수 있어. 이게 진짜 프랑스인만 아는 표현이야. 아, 뭔가 되게 생소했어. 오케이, 알베르토. 우리는 그냥 반말로 해줄까? 어. 반말이 그거야. 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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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그리고 우리 이탈리아 지역마다 언어 다 달라가지고 나는 원래 베네치아 사람인데 그 수산 도시 베니스에서 인사 이거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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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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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나왔대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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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이 자 우리 강남부터 어떻게 해야 돼 그 인사죠 어 인사는 그 친구 버전 친구 맞아 갱기 됐어 위나 갱기 사이코 갱기 사이코는 뭐야 그러니까 기분 최고 사이코입니다 갱기 사이코 갱기입니다 아 사이코 사이코 우리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되노 오 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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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인데 갱기 갱기입니다 갱기 난 진짜 제대로 가르쳐준 것 같아. 왜 말도 안 돼? 활동을 하니까 딱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친구들 반응이 왜 저래? 아니, 친구들끼리 하는 거 말고 초면에 이렇게 정중하게 하는 거. 존중하고 일본 말로. 존중한 거, 그러니까 착한 거, 존댓말. 아, 미나산, 너 뭐 곤니치와. 고급 식당집 들어갈 때 내가 왜 이 자꾸 정중한 걸 물어보냐면 한국에 내가 이제 프로 선수 할 때 우리 팀에 항상 외국인 선수들이 두 명씩 와 있었잖아. 그 걔들한테 우리 팀 동료 애들이 직구준 애들이 자꾸 이상한 한국말을 알려줘. 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 은퇴할 때 나 40이었는데 스물 몇 살짜리 외국인 선수가 아침에 보면 자꾸 나한테 뭐 엉뚱한 말을 자꾸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누가 알려주는 말이야. 뭐 이 X 밥 먹었어 뭐 이런 걸 알려준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아니. 야 그리고 야 이거 알아. 야 알아? 야 너 눈치 얼마나 빠른데? 속을 안 눈치 빠르나 안 빠르나? 아이고 상대나 운동하는 사람 눈치 빠르다. 근데 우리도 보면 역부터 배워요. 맞아. 아니 그래서 아니, 내가 배우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일본 말이 화나면 X 엄마 알아 없잖아. 한국 말은 여기서 쉬. 이렇게 나와줘, 여기 지금. 이게 최고야. 복싱력이지, 복싱력. 외국인들도 화났을 때는 여기서 화내야 되니까. 아~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 결혼하고 이런 거 안 하기로 했었는데 오랜만에 호동이 만나서 기분 좋아서.